네, 생방송 빛나요 화요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던 박지선의 SNS 돋보기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박지선 리포터가요 네. 오늘 이미지 변신을 했는데 오, 네. 뭔가 스마트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고 사감 기숙사 사감 선생님 선도부 많이 네. 혼났어요 이런 선생님들한테 정말 무서워요. 네. 아우 제가 그래도 SNS에서 네. 이슈와 트렌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모습 보여드려야죠. 완벽하게 항상 이렇게 네,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받으신 것 같네요. 네. 자 봄을 기다린 만큼 SNS 돋보기 시간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서 첫 소식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꽃이 활짝 펴서 우리들 마음속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활짝 핀 벚꽃이며 매화며 봄꽃들 네. 소식에 많은 분들 마음이 설레실 겁니다. 네, 그렇죠. 너무 예쁘죠. 네. 우리 집 근처만 봐도요 진짜 벚꽃 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가까운 운천 저수지며 뭐 상록회가 또 천벽 우치공원 첨단 쌍암공원 등등등 네. 갈 곳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저는 맞아요. 어제 영광을 좀 다녀왔는데 와 저 턱이 빠진 줄 알았어요. 왜요? 너무 예뻐가지고 와 자꾸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다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 사진이군요. 두 분은 어떻게 뭐 봄꽃 구경 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출근길에 꽃비를 맞으면서 행복하게 출근을 했는데 이 빨간불이 초록불로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야, 감동적이야. 네. 꽃비 맞은 여자예요. 네. 꽃비 맞았어요. 그렇군요. 우리 두 시간 동안 꽃 구경이나 했겠어요. 왜 이러세요? 저도요 집 근처에 상록회관이 있어서 네 그냥 저녁에 산책하면서 보고 네.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전 행복해요. 네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멋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꽃 구경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진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분들이 대체 누구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일 빛날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은 이분들이 대체 누구인지 대체 왜 제가 이분들과 함께 꽃 구경을 간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네. 내일 빛날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처럼 많은 분들이 꽃 구경과 더불어 SNS에 벚꽃 인증 사진을 마구마구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인증 사진은 가라 벚꽃도 이제는 색다르게 즐겨보는 겁니다. 자 독특한 인증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조금 살펴볼게요. 와 떨어진 꽃잎으로 하트를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죠. 네. 사람은 이런 감성이 있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꼭 제 마음 같네요. 이런 거 누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반할 것 같아요. 어머 김두식 안 와서 오늘 밤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상록회관에서 꽃잎 모으고 차단 밑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밟고 지나가는 네. 꽃잎이 아니라 이렇게 하트를 만드는 감성. 그리고 또 옆에 사진을 보면 와 이 한 분은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예요. 네. 야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큰 벚꽃나무는 마치 자기가 한 손에 움켜쥐듯한 이런 사진을 좀 찍어서 올린 모습이에요. 굉장히 잘 찍었죠? 네, 부캐 같아요. 오, 진짜 좋네요. 네. 딱 감수성 폭발했어요. 네, 저도 부캐 들고 싶네요. 네. 네. 아, 그리고 그 아래 사진 보면은 아빠와 딸인지 조카와 또 삼촌인지 네. 벚꽃과 함께 우리 아이 목마태우고 예쁘게 사진 찍은 모습인데 네.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경직된 표정이에요. 긴장하고 네. 아이가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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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 이렇게 목마태우고 벚꽃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옆에 보면 너무 또 귀여운 강아지가 활짝 웃으며 벚꽃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벚꽃 인증 사진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속으로 꽃이 폈다, 꽃 소식만 보고 이렇게 전해드릴 게 아니라 얼른 나가셔서 직접 두 눈으로 예쁜 봄꽃을 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더불어 이렇게 색다른 인증사진과 함께 인생샷 한번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빛나는 끝나고 가세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미닝아웃. 자 키워드가 있는데 혹시 두 분은 이 미닝아웃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해요. 이거 들어봤어요. 오. 어디서 읽어봤는데 자신이 가진 소신과 신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오. 그런 거 아닐까요? 야 뜻을 제대로 또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 그 신념과 본인의 뜻을 어떻게 알리느냐. 소비를 통해 또 알리는 소비를 거죠. 통해.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거 바로 미닝 아웃이라고 또 이렇게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해서 SNS에 공유를 하는 건데 요즘 2030 세대에 떠오르는 조금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약간의 예를 조금 들어보면요. 네. 자, 해시태그만 무려 5만 개의 달
말하는 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에서는 핸드폰 케이스며 옷이며 가방이며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대체 이 제품들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이 브랜드는요 일부 수익금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에 따른 또 일부 수익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또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의미 있는 소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면은 저도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와, 자, 제육과 너무 어울리죠. 자,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 또 이쁩니다. 봄과 함께 꽃 모양의 핸드폰 케이스인데 자, 이 케이스를 구매하면 또 일부 수익금이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쁜 제품 구매하고 의미도 있고요. 네, 또 요즘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기동물 보호하는 캠페인에 동참하는 이들은요. 또 이렇게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 수익금이 유기동물 보호에 힘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조하는 데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된다거나 유기동물 사료비로 사용이 된다거나 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바야흐로 예전에는 소비를 통해서 부를 과시했다면 요즘은 그 부가 아니라 본인의 이제 의미 있는 뜻깊은 그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조금 오지 않았나 싶어요. 와, 오늘 미닝 아웃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원하는 물건도 사고 또 의미 있는 곳에 쓰이기도 하고 저도 오늘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의미 있는 소비를 위해서 한 번씩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요. 두 분도 의미 있는 소비 미닝 아웃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선배 저 지각했어요? 라고 묻는 사진인데 좋아요. 자, 이 사진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뭘까요? 휘슬이라는 이 강아지가요. 사람도 들어가기 귀여워. 힘들다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던 정직원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어떡해요? 대체 강아지가 무슨 이유로? 자, 요즘 같은 취업 내내 취업 보객이 취뽀를 성공한 우리 휘슬이는 이렇게 또 견사원 임명장까지 받으며 당당하게 입사를 했어요. 자, 이 휘슬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휘슬이는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회사에서 만드는 반려용품을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든 배변 패드의 볼일을 한번 봐보고 회사에서 만든 사료를 직접 먹어보고 이제 뭔가 이 휘슬의 반응을 살피는 거겠죠. 우리 휘슬이 지금 모자 쓴 거예요? 너무 귀엽죠. 휘슬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업으로 사원들에게 애교를 부리며 이 사내 분위기를 굉장히 즐겁게 조성하고 또 많은 사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휘슬이의 능력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죠. 월급을 어떻게 받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하지만 월급이라는 것이 약간 예민한 부분이라 밝히기가 어렵나 봅니다. 우리 휘슬이. 자, 아무튼 우리 휘슬이는 정말 멋있게 당당하게 입사를 해서 멋있는 업무를 펼치고 있다는 거. 자, 이 휘슬아, 요즘같이 힘든 취업난에 취업한 거 굉장히 축하한다. 하지만 내가 사회 선배로서 하는 건데 사회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언제나 화이팅해서 건강하게 업무했으면 좋겠다. 휘슬이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너무 귀엽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달걀을 이용해 만든 작품이 SNS에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네컷의 사진 전부 다 달걀 하나로 만든 사진입니다. 자, 이 신기한 달걀 작품의 팔로워가 무려 3만 4천에 달하는 중입니다. 굉장히 뜨겁죠? 저만 해도 눈길이 확 갔는데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를 드릴게요. 자, 이 작품은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좀 알 것 같네요. 가로등이 있고 춤을 추고 있고 그 영화 라라랜드 맞죠? 라라랜드 맞습니다. 바로 영화 라라랜드의 한 장면이죠. 굉장히 명장면인데 자, 이 장면이 그림으로 그리기도 힘든데 이 계란 후라이로 이렇게 탄생이 됐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이 잘 됐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을 살펴보시면 이 계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 인물을 표현 것 같은데 감이 조금 오시죠. 세계적인 분이시잖아요. 네, 미국의 한 정치가 우리 트럼프를 연상시키는 이 계란 후라이 작품. 자, 뿐만 아니라 뭐 음표며 사랑의 화살이며 그리고 음식 표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달걀 하나와 뒤집개만 있으면 이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데 사실 도전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도전했다가는 왠지 우리 어르신들은 저거 보면은
너희는 뭐 어디 먹는 거 갖고 장난하고 음식 갖다가 그냥. 그래도 이렇게 멋진 듣죠. 작품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희 네. 같은 경우는 달걀 턱 깨가지고 빨리 지금 후라이팬에 떨어뜨리기 바쁘잖아요. 예, 작품을 만들 만한 여유가 없죠. 예, 이 능력 좀 갖고 싶네요. 여러분 이 금손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오늘의 SNS 돋보기 내용도 알차다고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네. 굉장히 알차고 트렌디한 소식으로 이번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함께해주세요. SNS 돋보기였습니다. 네.